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대우건설 하면 또 프로지오 아니겠습니까? 세운 프로지오에 또 새로운 꿈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세운인가요? 아, 프로지오를 세우는 세운 프로지오, 많은 입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하다 남는 돈으로 하나씩 이렇게 사고 그러시는 거죠, 뭐. 네. 자, 그러면 언젠가 그날이 우리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하다 아유 오늘 좀 남았네 하나 딱 사고, 이런 날이 빨리 오기 위해서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아, 새해부터는 저 부장님으로 활동하시기로 했다고. 제가 직을 다 뗐고요. 그렇습니까? 예, 회사에서 좀 제가 졸랐어요. 뭐라고요? 최전선으로 보내달라. 아, 예. 최전선. 난 지금 이 센터에서 이렇게 꽃밭을 갖고 있을 사람은 아니다. 아, 예. 그래서 최전방에서 나는. 네, 그래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많이 졸랐고. 아, 백병전 한번 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손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아. 해서 직도 다 떼고 다 떼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유, 예, 특이한 케이스예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최전선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제 최일선에서 이제 뭐 뛰어야죠. 네, 수통 하나, 총 하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는 뭐 선봉장이 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수통 화살바지가 되더라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선엽 이제 선봉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할 게 제일 많은데.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연부장님이 한번 네. 네, 선봉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뭐 얘기도 나왔던 건데, 저도 이제 요새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많이 봤는데 네. 너무 이게 보는 건 사실 데이터는 똑같잖아요. 네.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너무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가 이제 좀 정점에서 꺾일 거다. 뭐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진다. 근데 같은 데이터인데 결국 꺾일 거다. 이렇게 좀 시장도 뭐 상고하죠. 상저하고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 부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보고서를 많이 보시겠지만 네. 이렇게 너무 첨예하게 갈릴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을 좀 사실 생각하실 때? 똑같은 거 가지고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는 네. 얘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어떤 각도로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논리를 조금 보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사실 양쪽 다 그만한 논리들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상반기를 좋게 보시는 분, 하반기를 좋게 보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보고서들 보면 다들 조금 자신 없어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대부분의 뷰들이 올해 고점을 한 3,400 정도로 보고 계신 게 다 비슷하고 네. 박스권을 전망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맞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높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밴드를 크게 못 가져간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조만간 시장이 많이 바뀌면 내가 언제든지 뷰를 바꾸겠다라는 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투자 전략을 15년 이상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지난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였었겠죠. 보셨다시피 그 전망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 다음의 전망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랬던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장이에요.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너네들 애널리스트인데 이런 것도 못 맞춰라고 하실 수 있을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실력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질병이라는 이 부분들 또 이 질병으로 통해서 확산되는 모든 변수를 다 알기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게 이번 시장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각 회사들 보고서는 다 읽어봤지만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했고 굉장히 열심히들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볼 때는 의견을 좀 회피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조금 더 두고 보고 시장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내가 뷰를 바꿔보겠다라는 전망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성이죠. 보여지고요. 네.
집중적 거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시장 전망은 물론 이제 좋은 장고니까 차려론 많이 하실 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내내 그렇게 갈 거다라는 의미보다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가 다른 뷰를 낼 수 있다라는 전제적 조건으로 깔고 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변적 전망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도 많이 질문을 받지만 그런 전망들이 너무 막 이렇게 양분화되다 보니까 그럼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길잡이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선혁 부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사실 맞는 쪽 따라가는 게 네.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된다 안 된다라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쓰신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네. 지금 굉장히 세밀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근거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보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분 뭐 두 분 정도 이렇게 보셨다가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 흐름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두 개가 다른 이제 뷰가 있는데 A뷰, B뷰가 있어요. A뷰로 한 30%까지 지금 현재 상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럼 그 뒤로는 다시 B가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진 그렇진 않고. 않고요.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느 정도 흐름선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30%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기점입니다. 예. 아마 이게 좀 잘못되면 30% 선에서 네. 확 갈리기 의견이 시작하겠는데 네. 30% 정도 그 의견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구성들이나 대한 근거나 논리들이 네. 맞아 들어가면서 사실 신뢰를 갖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최소한 한 좀 의견이 다른 몇 개 뷰 정도는 보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네. 현재 상황과 맞아 들어가는 뷰를 보여주셨던 그분의 의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게 네, 그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전략을 하면서 네. 저희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커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의견 있으면 네, 저희들도 네. 뭐 굉장히 어려울 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틀렸는지 고민들도 많이 해보고 네. 또 그 의견이 맞다라면 뭐 시장이 중요한 거지 저희들의 어떤 그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자존심은 사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네. 그분들의 의견을 전 중을 해서 네.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 의견도 내고 그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요새 예, 조만간 그렇게 나올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의견이 이제 네. 좀 약간 대부분 비슷한 게 네. 이제 인플레가 쉽게 안 꺾일 것 같다. 네. 고인플레가 유지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아, 인플레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언젠가 꺾일 수도 있고 진짜 이 상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부장님 같은 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인플레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고인플레가 맞잖아요. 네. 누구도 예측 못 하잖아요. 이거를 인정을 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낙관론자예요. 그러면 아 언젠간 좀 꺾이겠지. 이걸 기대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희망보다는 현실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 의견이 그래도 희망 쪽이면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인플레가 좀 계속 유지될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게 개인 투자자 봤을 때 좀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건지 좀 저도 사실 좀 헷갈리긴 하거든요 이게. 자 이제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플레이션은 이번 1월에 나오는 지표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론. 아 여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피크를 찍었어라는 정점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수준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흔히 얘기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그 기준선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올해 시장에서 금리를 세 번 정도 인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근거로는 충분해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1월 달에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를 뜯어보면 네. 지난 11월에 나왔던 지표의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12월 들어서 그 관련 지표들이 많이 꺾였어요. 굉장히. 그래서 뭐 정도의 문제지 1월에 나오는 지표 즉 12월 물가 관련 지표는 이제 1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지난달보다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겨울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공급망과 관련된 변수도 이미 상당 부분 회복이 됐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공급망과 관련된 변수를 보실 때 가장 좋은 변수 중에 하나는 PMI 지수입니다. 네. 제조업 지수인데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제조업 지수를 보시면 아주 안 좋았을 때 40, 30 정도까지 갔던 지수가 네. 지금 도로 다 50을 넘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PMI 제조업 지수는 50부터가 경기 확장 국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물론 아주 낮아진 건 아니지만 지난주보다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이번 달에 나오는 즉 1월에 나오는 지표는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 그래도 전체적인 수준은 높지만 그래도 정점은 찍었네. 그 기대가 펼쳐지면서 네. 지금 오늘도 좀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가 1월 중순부터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올 하반기부터 오는 인플레이션은 지금과 다른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은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공급 관련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공급 관련한 인플레이션은 올해 상반기에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임금이 오르겠죠. 네.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예상보다 더 좋아지겠죠. 자, 임금과 고용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설비 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설비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 간의 그 사람들 이동이 제한되면서 노동력이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네. 은퇴자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사람은 부족한데 설비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챙긴다면 그죠? 우리가 하는 실업률도 낮아지고 또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니까 임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종류가 상반기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으로 바꾸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인플레이션이 어떠냐는 논란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에 있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우리한테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죠. 비용이 올라가는 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떨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뭐 고용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를 줄 수 있는 거라면 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임금이 오르면서 수요를 자극을 하고 또 그 새로운 수요가 또 새로운 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면서 똑같은 인플레이션을 하더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하반기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건데 이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시장은 어라? 경기가 좋아지는 인플레이션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경기 확장에 대한 근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같은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우리는 그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는 6월 금리 인상 때 아직도 시장이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본다면 시장이 조정이 오겠지만 반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또는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로 오는 인플레이션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긴축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보니까 그 저도 사실 좀 약간 저는 이제 약간 긍정론자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아직 근데 이번에 조금 약간 염려는 됐던 게 뭐냐면 그 1월 달에 그러니까 12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수출은 되게 좋은데 수입액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 났더라고요. 네. 12월에 무역 수지 적자난 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1월 달은 이제 뭐 우리 난방비 때문에 네. 좀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 매출원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보면 내용이 되게 안 좋은 건데 좀 걱정되는 게 이게 계속 이어지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만약에 또 적자 나고
또 그 다음 달 적전하면 이러면 또 시장에서 이거 진짜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 기업들이 이제 마진 꺾이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 한 번으로 이게 끝나서 다음 달에 흑자나면 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12월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좀 걱정되는데 시장은 또 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그 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 수출 데이터 수출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수입이 그 좀 만약에 이제 이런 상태로 기업들이 만약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 우려가 맞는데요. 잘 보시면 생각보다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료부터 시작을 해서 전자제품까지 드디어 이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작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부터는 사실 그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가격은 올랐고 오히려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익성은 사실 안 좋아지다가 다시 개선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그런 흐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전망을 실제로 그 뭐 지난해 이제 많이 우려하셨던 분들 중에서 IT에 대한 제품 수요에 대한 우려도 많았는데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시켜보니까 안 와요. 일시 안 품절인 경우도 굉장히 노트북이요? 많고 그렇습니다. 예. 회사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 시켜보시면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없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게 컴퓨터 수요가 많았어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노트북 어디 거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에이모시라고 해가지고 대만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A사? 어디라고 A사. 그러지 말고 요 G텍 걸 쓰셨어요. 네. 아, 그걸 또 그건 노트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뭐 폭탄 같이 생겼습니다. 예. 현물 협찬이 좀 들어왔는데 아주 튼튼합니다. 요 G텍 노트북은요. 노트북 얘기할 시간이 게임용 같은 손잡이까지 달려 있습니다. 네. 바로 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1월 달 들어와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그 보통 또 연초 되면 막 이렇게 중소형주들도 많이 강하고 성장주들도 되게 좀 기대감이 높았는데, 제가 이틀 딱 보면서 느낀 게 지난해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시장의 색깔이 좀 오늘 금리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튀어서. 근데 그 부장님께서 그리는 올해 좀 그러니까 1월 달하고요. 1월 달만 한정지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장 그러니까 그 섹터 있잖아요. 그거 좀 어느 쪽을 좀 좋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성장주가 여전히 좋다. 아니면 한 1월 한 달만큼은 경기 민감주나 좀 부진했던 기업의 순환매가 돌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좀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섹터 쪽은 뭐? 올해 시장 이제 박스권 전망들 많이 하셨고 이 박스권이라는 의미가 물론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박스권이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되는 섹터와 안 되는 섹터가 굉장히 크게 갈린다는 얘기고, 지난해도 내내 보시면 지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도 오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작인데, 사실 지금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현재 1월만 놓고 보면 현재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죠. 3월 금리 인상론도 나오고 미국 기준으로 또 최근에 오미크론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 덜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러면 그동안 조금 많이 올랐었던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라고 불리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오늘 오른 기업들이 되겠죠. 저는 조금 의아해하는 게 오늘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오미크론 영향이 좀 덜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 관련지도 올랐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아직 그건 좀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서 내일 정도부터는 그 관련주들도 제한적인 상승이지만 1월 좀 중순까지는 충분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확산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언제 바뀌냐면 1월에 나오는 물가지표 나올 때 바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가 이런 중세를 발표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정점인가 이런 기대들이 있으면 최소한 어쨌든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오진 못하더라도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들은 많이 보이고 다시 색깔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저도 이제 우리 여기 나오셨던 박석중 팀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겠지만 올해 상반기는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땐 IT 쪽에서도 저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가
하네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혹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현대차에서 최근에 엔진을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는 저는 그냥 우리를 얘기하면 사생결단을 내고 사생결단. 있다. 예. 그만큼 기업들이 이전에는 뜨뜨미지근하던 그런 어떤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물론 이 의지가 얼마나 시장에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그 변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 아시다시피 일단 수익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완성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한 10% 정도 이익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양갈래로 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내가 올인을 하겠다라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이전보다는 뭔가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현대자동차에서 아시겠지만 엔진 개발을 담당했던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이라고 네. 이 BMW에서 엔진 만드신 분이셨는데 이번에 경질되셨어요. 이런 의미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래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움직이는 트렌드에 발을 맞춰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게 올해 상반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뭐 공고히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들은 조금씩 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뭐 오늘도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이제 애플이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 3조 달러입니다 예, 예. 이제. 애플 올랐던 게 결국 네.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AR, VR 뭐 이런 것 할 텐데 이런 거 관련해서 현재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지금 하드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삼성그룹, LG그룹 안에 있는 또 현대차와 관련해서 현대기아 말고 그 주변에서 요거를 현실화 가능해 하는 이런 기업들이 저는 상반기에, 상반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네. 있다고 현재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세상에서 이제 보이는 세상으로 나올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무형제에서 네. 네. 유형제가 좀 상반기는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상상만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네. 네. 특히 이제 그 AR, VR 관련된 기기 만드는 혹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뭐 모터나 모터는 옛날에 그 한일이 잘 만들지 않았어요? 펌프 아닌가요? 한일 진공 펌프. 한일 펌프가 예, 예, 예. 펌프죠. 물론 펌프. 이제 그것도 모터긴 한데 그 모터하고 좀 다릅니다. 선풍기 이렇게 네 막 그거 그렇긴 한데 그런 좀 다릅니다. 자동차의 모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건 다르죠. 아 자. 우리 한일 너무 저 무시하지 않나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이죠. 네, 좋은 예. 기업이에요. 네. 여튼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 수 있는 잘 할 수 있는 회사들 한번 좀 찾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이제 연초에 좀 가지면 연말에 좀 더 따뜻하게 우리 계좌가 바뀌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뭐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내내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역시 지난해도 그렇지만 한 반년 기준으로 반년. 이렇게 텀이 될 거고 하반기 때는 또 색깔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해도 내내 보면은요. 지난해도 내내 보면 사실 안 움직인 업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유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 때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린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플랫폼도 크게 올랐었고 근데 또 하반기 때는 또 두 업종이 또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맞아요. 예, 뭐 지난해 내내 어려웠었던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통신 장비도 어려웠거든요. 예, 예. 그랬었지만 대부분의 업종들은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한 분기 또는 반년 정도 그런 정도는 대부분 추세를 형성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한 업종이 줄줄 끌고 나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런 어떤 이슈에 따라서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저는 하반기 때 금리 인상 시기에 뭘 보셨으면 좋겠냐면 금리 인상 시기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가 안 좋다라는 논리들이 있는데 예, 그렇죠. 오히려 저는 하반기 때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지금 쉬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오히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예,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2008년 이후의 시장을 보면 이런 게 안 보이는데 2004년부터 2007년 또는 1998년부터 1999년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참고를 하시면 나름대로 이때 성장주들이 많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만약에 6월에 금리 인상이 될 때 성장주가 뭐 제 얘기대로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건 생각보다 하반기 내내 세게 흐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할 때 오르는 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뭐 그때부터 꼬라박고 있으면 그건 아닌데 저는 일단은 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그렇게 됐을 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색깔이 인상이 바뀔 것 같아요. 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하반기 금리 인상을 나쁘게 말씀 안 드린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색깔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비용이 아니라 실제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그런 그 우리가 이런 금리 인상에 따라 얘기를 하면 같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지금은 세 번 한다니까 두렵다라고 하지만 사실 금리 인상할 때 좋은 말들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세 번 올려도 아직도 저금리야. 지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합리화들이 통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올려봤자 그래도 아직도 0%대인데 이런 얘기들이 통용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사실 되려 우리가 하는 가치주들이 아니라 성장주들의 또 다른 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선에 내려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요거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이제 많이 매매를 하실 때 그 네. 아까 이제 현대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현대차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부장님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네. 같긴 한데 지금 시장은 되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주가 아직도 안 의심하죠. 여기까지 보여준 네.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부장님 본인은 확신을 해요. 근데 시장은 의심해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걸 기회라고 보고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버리세요? 아니면 일부만 담아놨다가 단계를 시장이 봐야죠. 단계를 밟고 네네. 가세요? 일단은 이전에 비해서 두루뭉술한 이런 그 의지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점수를 주기 시작을 하는 거고 가능성은 높게 보는 거죠.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아지는 거니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올해도 판매 목표치 보면 지난해보다 10% 정도 네. 높게 잡았고요. 실제 자동차 그 매장에 가보시면 차가 없습니다.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된다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실적 개선을 놓고 본다라면 크게 저희들이 손실 볼 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가미된다라면 의외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저를 많이 봤던 분들은 제가 좀 시장을 좀 낙관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뭐든지 항상 가능성을 열어보고 시작을 해야 많은 기회들이 생깁니다. 네, 물론 네. 지금 우리 여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은 굉장히 해봐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그 기대가 하나씩 충족이 되고 있는지 그 단계별로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 네. 그게 저도 말씀드렸지만 30%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30%에서 기대가 30%까지 충족이 되네 하면 그 뒤는 거의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반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초반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결심을 했고 결심에 대한 실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딱 5% 10%도 안 온 거죠. 그리고 20, 30%에 충족을 하는 그런 기준이 조금씩 네. 마련되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는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생각대로 돼서 만약에 지금 다 예를 들면 몰빵을 했는데 맞으면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네. 이제 부장님 스타일은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투입은 하되 확인을 좀 하면서 늘려간다. 이런 스타일이신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길게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앞단에 20, 30%까지 올라오는지 그 신뢰가 올라오는지 워낙 의심들이 있으니까 그 의심이 조금씩 가시는 완화되는 그런 수준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보여준다. 여전히 기대만 있는데 여전히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워져 보이고 뭐 우리가 했던 수준까지 못 올라온다라면 네. 그건 사실 그 이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네.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격에 반영 안 됐다는 얘기인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진입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이제 결국은 증시를 모여야 어쨌든 주가는 올라가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돈이 더 몰릴 만한 구조입니까? 상황이 지금 예를 들면 개인들이 더 증시에 뛰어들 만한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다든지 아니면 이미 모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을 정도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이 우선은 네. 지금 보시면 의외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외국인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중순에 미국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으면 이제 미국에 대한 물가가 정점이다라는 기대가 생기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와 가치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오히려 현재 시장을 올릴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요것과 관련된 뭐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선매 지금도 이미 들어가 있고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반영이 되기 시작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네. 개인 투자분들의 그 이제 사실은 작년 상반기로 보면 개인 투자분들 힘이 되게 셌잖아요. 네. 하반기부터 이제 힘이 좀 어떻게 보면 분산돼가지고
예탁금도 많이 빠지고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다시 놀이터가 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 하반기 막 선물 가지고도 막 흔들어댔고 사실 저번 11월 말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그 일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나왔다고 밀어버리는데 증시가 2,800까지 너무 힘없이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보면 좀 외국인들의 힘이 영향력이 큰 것 같은데 부장님 보시기에 아니 제가 오늘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지금 예탁금이 다시 70조를 넘어가 버렸어요. 네. 71조 찍었더라고요. 네. 그럼 뭐 개인들은 여전히 증시를 좀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들의 힘이 예전만큼 못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개인들의 유동성은 중요하다. 아니다. 예전처럼 여전히 외국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사실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참고로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할 때는요. 기관의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 비중을 굉장히 줄이는 한 해였었죠. 국내 비중 이제 16.8%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안전판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그 기관으로 들어온 돈은 대부분 ETF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특히 섹터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방어력은 없었고 거기에 1년 내내 국민연금은 매도하는 기조였기 네.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흔들릴 때도 공매도를 했었을 경우 효과적으로 시장을 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지난해만큼 팔지 못해요. 이미 상당 부분 줄였기 때문에 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빠지면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외국인들이 지난해만큼 공매도를 강하게 할 가능성은 올해는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드웨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네. 기업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 애들이고 여기에 대한 기계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준 건 거의 한국이나 대만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올해는 저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개인 수급도 아니면 외국인 수급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는 쪽에 조금 무게를 두는 편이고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일단은 IPO 물량 너무 많았고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도 여전히 실망하고 있는 거지만 대기업들에 관련해서 배당이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뭐 분할을 안 할 수 없지만 이 자체도 사실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한국보다 미국이 낫지 않느냐 뭐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현재도 뭐 그렇게 가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은 그림은 그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솔 이제 상장하잖아요. 예.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뭐 이렇게 청약하고 하려면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사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얼마 가격에 형성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네. 예. 근데 시기적으로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예.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예. 사실 뭐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IPO는 대부분 보면 시장이 아주 초화랑이거나 아니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애시당초 가격이 굉장히 원래 기업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될 때 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항상 IPO에서 그 저 청약 받았다고 거의 다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올해 공모가 밑으로 간 기업도 많아요. 꽤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니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아니요. 질문을 드렸는데. 근데 올해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게 그러니까 부장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사실은 예. 길게 보면 예.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 기폭제 효과를 할 게 MSCI 선진 지수 편입 같은데 예.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지금 발로 뛰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떤 분은 또 별 의미 없다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달라고 예전부터 했지만 사실 잘 안 되다가 정부가 이제 직접 나섰잖아요. 좀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되면 진짜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사실 뭐 쉽지 않은 질문인데 네. 우선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려면 현재 그쪽에서 원하는 몇 가지 규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조건이 좀 현재 정부의 네, 조건이. 어떤 그 대책을 보면 그 규제를 풀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보다는 좀 요원하다.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정부도
항상 우리나라 금융 선진화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볼 땐 모든 정권에서 금융은 거의 후진화시켰던 게 제가 봤었을 때는 일반적인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니즈를 봤었을 때 이게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전 그거보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래 지켜봐야 될 변수는 전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해 우리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제조업 국가인 한국의 네.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이후에 지금 코로나 국면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확연하게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는데 올해 만약에 공급망 이슈와 관련된 우려가 완화된다라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그런 역할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첫 번째로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올해죠. 올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현재까지 진행했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극단적인 봉쇄 정책을 해제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코로나만 걸렸다면 그냥 아예 뭐 시 하나를 통째로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헝다 이런 네. 것 관련해서 부동산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워낙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경기가 꺾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 이걸 완화한다라고 본다면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보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런 두 가지들이 맞물리는 올 네. 상반기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있는 그 물가와 관련된 피크아웃 논란이 같이 버무려지는 네. 그런 것들이 된다라면 올 1분기는 저는 의외로 시장을 나쁘게 보는 편보다는 조금 낙관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또 네. 좋은 네. 흐름이 나올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예.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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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우리 이선봉 저 이선봉 장군님과 함께라면 아 이게 든든합니다. 아 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쏙쏙 이렇게 잘 설명해주신 분이 과연 또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근데 옆으로 이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옆으로 가야죠. 예, 예. 예. 좀 오세요.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도 네. 뭐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론을 많이 네. 가지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이견이 많이 없긴 하지만 올해 저는 반도체를 한번 지난해 있었던 거하고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반도체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 아니었죠. 그렇죠. 예. 우려가 너무 과도했었고 예. 외국계 보고서는 거의 다 틀린 걸로 예. 현재 나와 있던 걸 감안하고 실제 많이 올라오게 됐고 이렇게 놓고 보면 제대로 우리가 정말 시장을 보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왔었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현상만 보고 할 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매장도 많이 돌아다니면 실제 생각보다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얘기들 하시니까 뭐 주가도 빠졌고 네, 또 저도 뭐 이제 많은 몰매를 맞았고 저도 예,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4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안 좋은데 두 달 만에 올라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그렇죠? 모건스탠리가 제목도 바꿨잖아요. 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따뜻해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네.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뭐 경기보다는 저는 올해 생각보다는 지난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도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네. 그래서 조금 더 좋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시는 게 수익률 내시는 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처럼 각 국면마다 분기마다 시장을 점검해 보시되 분기마다 그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분기마다 업종이 움직일 때 분명히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 이슈를 저희들이 찾아드려야 되는 게 당연할 거고 뭐 그걸 위해서 표적화돼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뭐 이 업종이 1년 갈 거야. 올해는 이게 유망할 거야. 그런 것보다는 이번 분기에 다음 분기에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흐를 수 있을 거야. 그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는 그럼 오늘 시간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예. 또 아마 내일 모레 그죠? 내일 모레 예 네, 맞습니다. 또 진행자석에서 뵙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신한금융
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요즘 이제 부장님 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영업부로 오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거기서. 취조 받으실 분 오셔서. 스스로 계시는 분들. 뭐 전기 고문 이런 거. 네, 알아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신금투 영업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